오늘은 종서가 저한테 틸트 신상 데크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정말 빨리 왔어요. 일주일, 미국에서 일주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서가 구입한 틸트 신상 제품 한번 조립하는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 예. 네. 오늘 한번 언박싱을 해보죠. 오이. 좋아? 네. 어때? 가볍지? 네. 그래. 생각보다 스펙보다 가볍네. 얘네가 발표를 잘못했어. 스펙을. 이게 집에서 대충 재보니까 한 1.7kg? 네, 1.7kg 정도 되는데 사이트에서는 2.1kg? 네, 사이트에서는 2.1kg 나와가지고 저지 커터랑 똑같은 줄 알았어, 무게가. 근데 가볍더라고. 택배 상자를 딱 들어보니까 아, 가볍구나. 자, 그러면 종서가 풀로 이렇게 다 틸트, 전부 다 틸트. 틸트 바. 네. 완전. 그래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그립 테이프, 틸트. 이것도 뭐 그냥 구리스도 아니고 실리콘 구리스, 비싼 거. 다 틸트 포크, 클램프, 뭐 헤드셋, 데크, 휠, 뭐 바. 아주 그냥 틸트에 미쳤어 얘가. 틸트. 근데 이게 틸트가 요번 새로 나온 데크가 메이드 인 USA가 아니에요. 메이드 USA였으면 아마 더 비쌌을 텐데, 엄청 비쌌을 텐데 차이나더라고. 근데 만듦새가 괜찮아. 용접 부위나 이런 거 보면 용접을 되게 잘했어. 구리스를 먼저 헤드셋 들어가는 부위에 발라주고요. 스쿠터 조립할 때는 다 이렇게 구리스를 각 부품이 조립되는 위치에 다 발라줘야 돼요. 왜냐? 나중에 안 빠집니다. 쩌들면.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정비할 것 같지만 1년에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구리스를 많이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부품을 새로 바꿀 때 잘 빠지니까 분해할 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포크. 포크도 틸트. 틸트 뭐지 이거? 리지드요. 리지드? 네. 이것도 새로 나온 거니? 네, 이거 나온 지 1년? 30mm까지 준 거. 아, 그러면 이거 제일 좋은 거네. 네. 휠. 가장 휠 폭이 30mm까지 쓸 수 있는 이게 요즘 트렌드가 바퀴가 좀 되게 넓게 나와요. 광폭으로. 기존에 우리가 타던 그냥 컴플릿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은 110mm에 24가 기본인데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쓰죠. 근데 요거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폭이 30mm까지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또 클램프는 헤드셋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깔끔하게 그냥 일자로 딱 떨어지는. 그냥 헤드셋 베어링만 끼우고 얘 컵을 그냥 끼우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휠. 그 다음에 휠. 나는 포크에다 휠 먼저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하는데. 비싼 거. 비싼 거 30mm 광포 휠. 예. 요것도 스테이지 3. 스테이지 3가 요즘 나온 최신 상품이죠. 여기 폭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많이 나죠? 아, 포크는 전에 쓰던 거라 신상이 아니군. 네. 약간 스크래치가 났네. 기본이 30이고 작은 거 쓸 때만 워셔 끼우니까. 네. 근데 워셔는 24mm짜리 쓰는 건가? 워셔요? 베어링 워셔. 기본이 30이고 작은 거 다르려면 여기다가 스페이서 끼우잖아. 네, 3mm짜리 두 개. 3mm? 3mm면은 6mm 빠지면 24네. 네. 뒷바퀴까지 조립 완료. 그 다음에 이제 그립 테이프
그 다 조립하면 얼마 될까? 100. 100 안 되지. 포크 15. 포크랑 클램프랑 같이 해서 30만 원 나왔어. 헐. 데크 32만 원, 33만 원. 휠. 바랑 같이 했을 때 40만 원. 예이씨. 야, 정가대로 계산을 해야지. 그 네가 이상하게 잘못 사가지고 세금 폭탄 맞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너무 오반데? 정가대로 하면 내 생각에 한 70만 원? 네, 그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다 기포 들어갔잖아. 어? 쫙 밀착시켜서 빨리 타고 싶어도 커팅을 잘 해야지. 핸들이 까닥거려요, 뭐 헤드셋이 흔들려요 하는 건 다 대부분 요거 가운데 센터가 풀려서 그런 겁니다. 여기 가운데 센터에 있는 요 나사를, 포크 나사를 적당히 잘 조여주세요. 예. 아, 뭐 타다 보면 또 풀릴 수도 있으니까 핸들이 까딱까딱 거린다던가 움직이거나 소리가 좀 나면 요거를 잘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는 또 센트리 바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와 스테이지 2 다 합쳐진. 자, 조립이 다 됐어. 어우, 무슨 종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종석거라 그런가? 종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조립 완성. 높이는 어때? 높이요? 응. 딱이. 딱이야? 가볍지? 빠가 무거워. 빠가 무거워요. 빠 산 거 어쨌어? 집에 있어요. 어. 티타늄 사서 어지 쓰지도 않고. 조립할 땐 티타늄. 돈만 엄청 들이고. 조립할 땐 티타늄. 야, 어쨌든, 예, 종서가 우리나라 최초죠. 우리나라 최초고, 이 공홈에서 스테이지 3 데크 발매함과 동시에 제가 주문을 딱 해가지고, 6일 만에 왔어요. 일주일도 안 걸리고, 6일 만에 왔는데 제가 살짝 종서 놀래켜 주려고 장난 좀 쳤다가, 어차피 주말에 타야 되니까, 네. 어제 왔다고 알려줬는데, 우리나라 최초고, 가장 빨리 주문을 해서 받았고, 요게 데크만 스테이지 3가 원래 미국 출시가는 239달러인데, 네, 환율 냈다가 뭐 세금에 배송비 하면 데크만 웬만한 그냥 컴플릿 제품 가격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쿠터가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킥보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스쿠터는 알루미늄 합금이나 티타늄 뭐 이런 소재들을 다 쓰기 때문에 강성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제조야 물론 중국에서 하면 저렴하겠지만 어쨌든 요 오늘 틸트 요 제품 신제품 잘 봤고요. 여기 특징이 뭐냐? 브레이크레스인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다 알루미늄으로 용접을 해버렸어요. 아, 용접 패그. 네, 용접. 그냥 패그도 그냥 다 용접해버리고 미국 스타일 그냥 아주. 네, 용접 티그 자극도 아주 두껍게 잘 돼 있고 그래서. 한번 종서도 타고 우리도 한번 시승을 해보자. 어? 어떤지 시승시.